아까 여학교 제주에 그러다. 여기서 뭐 하세요? 밥이. 오케이, 좋아. 연약해 보여. 예. 어? 야! 이리 주세요. 어? 뭐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보겠습니다. 봉사활동 하는 데서 혜인이랑 저랑 만나는 씬을 찍었습니다. 되게 뭐 가진 건 없지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던 가정에서 너무나 착한 아이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형이 죽음을 당하고 그 사고의 충격으로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을 제가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 그 상처를 갚아줄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서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서혜인이란 이름의 캐릭터고요. 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명랑하고 어떻게 보이면 아이 같은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밝은 캐릭터예요. 먼저 드라마 이렇게 방영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관심과 기대와 응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음을 보시면서 아, 신민아라는 배우가 뭔가 더 성숙돼지고 많이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서혜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계시냐? 예. 쌍칼 지금 어디 있냐? 형이 칼잡이를 무지 싫어하잖냐? 그게 아주 위험해. 잘못하면 사람도 죽고. 그게 바로 생사람 잡는 거거든. 하이, 고! 나쁜 놈하고, 나쁜 놈. 이로인. 그치? 네. 야, 내려. 한번에! 진정하시고요. 여기서 해결 못해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무? 가세요! 여기 봐. 감사합니다.